새끼들 지금까지 뭐 잘 장사하고 있는 거야 뭐야. 충전재를 딱 대놓고 여기 써놨네. 요런 거 사는 새끼들 필요가 없어. 아 이런 말 하지 마. 안녕하세요, 피터사이즈입니다. 오늘 편집샵들 싹 돌면서 가성비 쇼패딩 뭐 구스다운 요런 거 한번 리뷰를 해볼게. 돌아다니면서 한번 쓱 보자고. 전투용으로 입을 거 생존용 새끼야. 피터사이즈 오늘은 무신사부터 힙합퍼, OCO, 29cm 다 돌아다니면서 한번 쓱 볼게. 간단하게 내셔널 지오그래픽 오케이. 김밥 패션이야. 스톤 많이 좀 따라간 느낌이 있지. 제끼고 집시 여기도 뭐 괜찮은데 가격은 뭐 거의 50% 세일해서 판매하고 있어. 그냥 뭐 이 가격이라고 보면 되고, 형이 보는 거 10만원대 초반이라도 이제 한 10만원대 언더로 떨어지는 그런 패딩도 오늘 볼 거야. 코어도 뭐 좋긴 한데 가격대가 좀 있긴 하지. 23만원 가격대에 맞는 퀄리티를 보이고 있는 브랜드라고 보면 돼. 그 다음에 이제 라퍼지 스토어 미니멀 후퍼 다운 쪼짜캣 한번 보자. 나름 상위권에 있는 패딩이거든. 89,900원. 아 뭐 9만원 치고 막 필 파워 700 막 이지랄 해놔가지고 막 이렇게 부자재 같은 것도 다 선수 친절하게 써놨네. 그리고 모든 부자재에 라퍼지 스토어를 이제 도배를 해놨어. 이런 스트링 같은 것도 염색을 해가지고 톤온톤 컬러로 맞춰놨고 그냥 정말 기본으로 입을 수 있어. 근데 단지를 오라이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. 이런 거 볼 때 이런 지퍼 컬러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가끔씩 너무 이질감이 드는 구스다운들이 있거든. 구스다운 맞는 거야 이거? 충전재를 딱 대놓고 써놔야 될 거 아니야 이거. 한참을 찾아보게 만드네 이거. 덕다운 소재로 제작했대. 여기 써놨네. 근데 가격이 싸니까 퀄리티를 그렇게 많이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. 근데 여기는 내가 이거 한번 입어보긴 했거든. 사이즈가 작아. 평상시에 엑스라지 입는 사람들은 좀 꽉 끼게 입을 거야. 미디움이나 라지 입는 사람들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사이즈. 입으면 편하게 입을 수 있겠다. 여기 한번 패딩 한번 보자. 패딩 종류가 개 많아. 뭐 아노락도 있고 그냥 여기 어둡잖게 막 라퍼지 스토어 로고도 없고 가성비로 입을 사람들은 구매하면 좋을 것 같아. 야 종류가 진짜 많다. 이런 것들 나 때 약간 내가 20살 때 이런 거 좀 많이 입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목도리하고 입는 것들 있지. 아 근데 얘네는 엄청 숏하게 나왔네. 아예 이런 디자인도 많이 나와요. 가슴 포켓에 있는 거 이런 디자인으로 많이 판매하고 있지 요새. 이런 거는 사실 약간 유행을 탈 수도 있어. 근데 가격이 저렴하니까 구매할 사람은 구매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아까 보여준 이거 딱 미니멀 푸퍼 다운 쇼패딩 이게 가장 그냥 무난하고 괜찮은 것 같다. 이 정도 가격대는 라퍼지 스토어밖에 없네 여기에는. 여기 이거 내가 아까 말했던 거. 근데 얘네는 로고 플레이를 하는 브랜드고 쇼패딩 이것도 뭐 얘네는 차콜이 시그니처 컬러인 것 같아. 차콜로 된 제품들이 대체로 예쁘더라고. 이거는 이제 또 10대 20대 초반 친구들이 입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가성비 패딩 커먼 가먼트. 아 이런 거는 아까 전에 그 라퍼지 스토어랑 같은 기본이잖아. 근데 이런 디테일 봐봐. 딱 너무 정석적이지. 아마 소재는 많이 신경을 썼겠지. 딱 솜털 80 깃털 20 이렇게 넣었네 충전재도. 근데 너무 무난한 느낌이다. 그냥 따뜻하게 멋을 안 부리고 있고 싶다면 입어도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삐추. 페플은 사이즈 폭이 좀 넓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아. 3X라지까지 나와. 사이즈 폭이 좀 넓다면 덩치가 좀 큰 친구들은 여기로 가면 괜찮을 것 같다. 컬러 보면은 빨간색 이런 거 사는 새끼들은 없겠지. 그레이 아니면은 검정. 카키도 가끔씩 그 정도로 구매하면 될 것 같아. TWM 뭐 페플 이런 거 다 그냥 한 통 속이야. 얘네 같이 그냥 하는 브랜드고 무난하게 입고 싶은 사람은 그냥 그 중에서 하나 사면 되고. 비바 스튜디오 구스다운도 괜찮은데 가격대가 좀 있어갖고 오늘은 추천하지 않을게. 프리즘웍스 뭐 이런 거라든지 인사일런스 뭐 이런 것들 다 가격대가 저렴한 거가 없네. 내가 좀 좋게 봤던 브랜드들 중에서 찾아보면은 코드그라이피 뭐 이런 거 얘네가 국내 브랜드긴 하지만 좀 잘해. 사진 같은 것도 그냥 일반적이지 않게 잘 찍고 하나하나 하더라도 컨셉이 다 있어. 눈도 깔아놓고 찍고 있잖아. 이렇게 가짜 눈이겠지만 이런 감성이 좋은 브랜드야. 브랜딩이 괜찮은 브랜드랄까. 나 요거 괜찮다. 살 거면 요거 10만원대 초반으로 코드그라이피 여기 후드 달린 거 요거 괜찮은 것 같고 그냥 뭐 기본도 이 사선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 이런 것도 괜찮아. 요것도 연락대 보면은 10대에서 20대 초반이 맞네. 그래 이런 감성 약간 좀 영국 BBC 컨셉으로 이렇게 화보도 찍고 이런 감성까지 챙겨주면서 브랜드를. 그렇지 이거 봐봐. 이런 감성이 진짜 중요해. 요즘에는 브랜딩을 결정짓는 요소야 이게. 이거 괜찮다. 이거 두 개 라퍼지 스토어랑 이거 괜찮고 또 다른 거 볼 거 있나? TNGT 커버낫 이런 것도 가격대가 살짝 좀 있네. 아까 내가 추천한 쇼패딩 가성비 쇼패딩보다 조금 더 고급스럽게 가고 싶다면은 이 정도 가격대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. 5만원 4만원대 이런 패딩들은 진짜 비추. 그 다음에 여기 볼 거 없네. 힙합퍼 볼까? 솔직히 힙합퍼는 새끼들 지금까지 뭐 잘 장사하고 있는 거야 뭐야. 대기업에서 하는 거랑 망하진 않겠지만 매출이 뭐 잘 나오는 거야 뭐야 이거. MNC 5만원? 그래 내가 이런 패딩 사지 말라는 거야. LMC도 아니고 MNC다? 야 이거는 볼 필요가 없어. 어반 플레이어스 그냥 완전 기본이네. 완전 기본. 그러니까 아까 내가 보여준 브랜드랑 차이가 뭔지 알겠지. 가격은 비슷하잖아. 근데 걔들은 디자인이 들어갔어. 막 사선 포켓이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막 여기에 이런 여밈 단추에 이런 것들 막 들어가고 달라. 디테일이 달라.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 기본으로 가는 거는 나는 좀 비추. 탑보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구매를 하면 안 돼. 내가 옛날에 스파온가? 탑
닥텐에서 만원짜리 패딩을 산 적이 있어. 그 겨울 한 철도 못 입었다 새끼야. 쭈글쭈글해져서 눈 몇 번 맞으니까 이 새끼가 막 그냥 10년 입은 그런 패딩이 돼버려가지고. 여기 힙합포에는 확실히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. 아 이런 말 하지 마. 그냥 하지 마.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마 새끼야. 타네브로스 요거 다크스트릿 브랜드인데 이렇게 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솔드아웃이래. 뭐 그냥 발매를 안 한 것 같아. 솔드아웃 걸어놓고 사진만. 시그니처 이런 패딩은 좀 비추. 이렇게 딱 사선으로 간 거 예쁘지 않은 것 같아 별로. 네스티팜 너무 저렴해. 이거는 진짜 가성비를 넘어섰어. 이것도 뭐 이제 상세 페이지는 잘 해놨네. 근데 진짜 직접적인 소재를 보고 싶다 제대로. 이런 것들은 다 만져보면서 피부로 느껴야 되는데 그냥 그 가격대에 맞는 그런 디테일인 것 같아. 이거 뭐야? 이거 뭔 패딩이야? 독특하네 이거. 반투명 오버핏 리플레이 숏 패딩. 아 요거는 한번 매장에 있으면 가서 만져보고 싶다. 내가 입진 않을 건데 이렇게 되게 실험적이지 않아 디자인들이? 아 나 뭐 다 좋은데 이 MNC 이거 뭐야? 다음은 오시오로 넘어왔어. 쇼패딩으로 검색했는데 뭐 요런 것들이 나오나 해서 봤더니 패딩이야. 약간 얘네는 이 가격대에 팔고 있는 브랜드를 욕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좀 무신사보다 에이지가 높아. 그래서 가성비 패딩은 많이 없는 것 같아. 아까 위에 본 이거? 키먼 정도? 키먼 이 패딩 한번 볼까? 이거는 패딩이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얇은 듯한 느낌인데? 근데 요건 디자인은 참 괜찮다 진짜. 이런 것들 변형 패딩 같은 거 딱 입을 때 웬만하면 한번 입으면 잘 변형해서 안 입지 않을까? 이런 거 신경 써가지고 다 변형해서 입을 사람들은 이런 것도 뭐 가서 나쁘지 않지? 왜냐면 가격이 18만... 아 때려쳐. 나 오늘은 가성비니까 10만원 중반 넘어가지 않을 거야. OCO에는 가성비가 많지는 않다. 뭐 가격대가 OCO는 어느 정도 있는 편. 그럼 29cm로 한번 가보자. 브라운 브레스 가격대 많이 낮아졌나? 약간 로고가 스투시 같은 느낌.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? 얼마야? 129,000원? 고민해보고 약간 브라운 브레스 감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입어도 될 것 같아. 그리고 바스틱. 이 패딩 느낌 있다. 근데 나는 이렇게 좀 포인트 지퍼색을 보면 흰색이잖아. 근데 거기다가 실버 소재로 이렇게 들어간 것들. 좀 중국 순항방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어 내 개인적으로. 난 좀 심플한 게 좋아. 다음은 뭐 이런 거? 아 이런 거 여기서 사면 괜찮겠다. 이번 연도 기본 패딩은 싫다. 벨보아 소재로 가고 싶다면 어반플레이어스. 여기 직접 봐야 알겠지만 7-8만원? 9만원 정도의 이제 가성비 패딩을 구매하는 거면 그렇게 퀄리티는 생각하지 마. 지우다운 푸파 자켓 있잖아. 그런 것도 나쁘진 않아. 아까 전에 짚어준 브랜드들 있지, 다 그 정도 퀄리티를 하는 브랜드들이거든. 그러니까 뭐 맞는 거 있으면 거기서 사면 될 것 같아. 그리고 푸파푸파 하니까 이 새끼들이 무슨 푸드파이터 아니냐고 막 그러는 새끼 있는데 푸파는 요런 뜻이야. 푸파 재킷, 두꺼운 재킷. 그냥 뭐 있어 보이려고 그냥 이렇게 쓰는 거지 새끼야. Fit the size. 형은 30대가 이제 막 됐잖아. 그래가지고 이런 가성비 패딩을 입지는 않을 것 같아. 심플한 거 입어도 최소 20만원 넘어가는 패딩들로만 입거든. 근데 내가 돈이 없었을 때는 나도 이런 가성비 패딩을 즐겨 입었어. 옷을 살 때는 자기의 경제 상황에 맞게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. 이번 시즌 쇼패딩을 살 때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 되냐면, 내 생각이야 이거는, 좀 이제 풍성한 느낌, 풍성한 느낌으로 오버사이즈로 입을 수 있는 거, 그리고 포켓이 좀 큼지막하게 들어간 거. 디자인을 볼 때 너무 기본으로 가지 말고 약간의 디테일이라도 추가된 것들로 가면 좋을 것 같아. 목 부분이랑 소매 부분이랑 지퍼 같은 거 디테일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는 게 좋아. 원단 같은 것도 너무 반짝반짝거리면은 스트릿한 느낌이 좀 나. 스트릿 무드가 있어. 광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걸로 잘 고르면 좋을 것 같고. 아직 시기가 너무 좀 10월 14일이어가지고 많이 안 나온 건가? 생각보다 가성비 쇼패딩이 많지가 않네. 다음에 여러 브랜드에서 제품 더 많이 출시되면 그때 한번 더 다루도록 해볼게. 오늘 영상을 재밌게 봤다면 큐!